사실은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0일, 900일 만에 병원에 입원차 지금 했는데요. 그래도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분들인데, 삭발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한 뉴스가 묻히게 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의원이 한 2시간가량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3 모른다, 내지는 의자 탁자 놓지 않아서 되게 매몰차다라는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일들이 다시 연상돼서 앞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공화당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한교안 대표의 삭발이 시점을 잘못 택하는 바람에 더욱 간극만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전략이 부재하다, 내우외안인데요. 자유한국당 안에서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삭발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화제는 몰고 온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삭발이 있을 텐데, 근데 지역구도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고 추석 연휴도 이제 끝났고 하지만 자유한국당 특히 보수 야당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오늘 약한 시간쯤 뒤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저도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된 속보 뉴스를 보고 적잖이 놀랐는데요. 아마 추석 민심을 접하면서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사태가 커지고 있는 과정에 대한 충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임명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 것들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심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성토, 이런 데로 아마 옮아져 갔던 것이 황교안 대표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삭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여성 의원으로 처음 국회 앞에서 삭발하게 되니까 그 뒤로 자유한국당의 박인숙 의원이 또 같이 함께 삭발에 나서게 되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결기를 보이는 과정으로서 한국당 제1야당의 대표가 황교안 대표 특히 삭발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 투쟁의 과정이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함으로 인해서 한국당이 보다 강건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결기를 보여준다, 뭐 이런 측면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다고 하면 오늘 5시에 반짝 뉴스에서는 회자가 될수 있겠으나,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라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이 과연 눈 하나 깜짝할 것인가라는 여부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 상상력의 여부에서는 굉장히 좀 뒤떨어지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국 장관이 된 이슈 때문에 과거에 촛불을 들었던 많은 평범한 청년들과 일반적인 정치에 좀 관여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적 이슈로 더 끌고 가면서 최대한 분노한 성난 민심들의 마음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의 선택지가 있을 건데, 적어도 그런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 큰 마음의 울림은 없을 거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한국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남은 조국 장관이 된 여러 가지 이슈가 촉발됨에도 불구하고 그 민심이 한국당으로 넘어오기는 조금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의 이학재 의원은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갔고, 단식이나 뭔가 삭발, 사실 한국당과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만큼 뭔가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제1야당으로서 이제 야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는지 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현 정부 아니면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삭발하거나 단식해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봤던 적이 있나요? 지금 야3당이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 같이 해서 국회 패스트트랙 문제 얘기할 때뭐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선거구제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식을 했던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단식이나 삭발이 작용했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대신에 이게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공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발이나 단식 이런 것들은요, 보통 저항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최후의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굴뚝에 올라가시는 분들이나 거기에서 단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또 나의 요구를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많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선택하는 거지, 황교안 대표는 움직일 때마다 기자들 다 따라다니고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가 다 비춰주잖아요. 근데 굳이 머리 삭발해야 그거 비춰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국
그 지금 법무부 장관 한 명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럼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삭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굳이 왜 삭발하면서까지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하는 반응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굳이 삭발을 하면서까지 주장할 내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얼마든지 장애투쟁할 수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 근데 꼭 삭발을 해야 그 주장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평가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 황교안 대표도 결국 지금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왔는데 지금 총선이 코앞까지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도대체 어떻게 올랐습니까? 황 대표는 뭐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당원들이든 지지자들한테 받기 시작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선봉에 싸워서 우리의 적과 함께 이렇게 삭발 투쟁하면서까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과연 여당과 정부가 눈 하나 깜짝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삭발의 효용성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 개인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뭐 그닥 황교안 대표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연설하고 뭔가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력한 투쟁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했을 때 마음속에서 끌어나오는 울림적 메시지가 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지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삭발이라고 하는 과정은 특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탈모가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발이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투쟁에 대한 이미지의 혁신을 개인적으로 대한 큰 의미가 있는 이미 느낌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중대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당이 지금 가져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 현재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무당층의 민심이 38%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한국당이 가져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돌아서게 됐던 무당층에 대해서 얼만큼 더 크게 손길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새롭게 바뀐 시대정신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거든요. 조국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첫 번째로 선택했던 지점은 바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 두 대표로부터 그래 조국 사태 잘못됐지라고 얘기하지만 함께 손을 잡기 위한 노력을 실패했기 때문에 과연 황교안 대표 선택이 옳았냐에 대한 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찾아가야 되는 선택지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원희룡 지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보수가 통합하고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외면하고 있는 저간의 인식에는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의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향유했던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에서 좌로 바뀌든 좌에서 우로 바뀌든 큰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있게 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보수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과 손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힘을 합치는 모습 보다는 나 개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에 많은 정치인들이 폭을 좁게 선택지를 옮겨가게 되는 순간 사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점점 싸움에서 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오늘에 있는 삭발은 어쨌거나 결정을 하기로 한 상황이니까 예. 이 삭발 이후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방식으로서 이런 중도층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나면은 아무것도 대우 투쟁을 할 명분이 없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진짜 조국 한 명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가? 좀 상상력이 혹시 빈곤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빼면은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싸우는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문제, 가족 문제, 도덕성에 관한 문제 이런 거에서 두 가지 정도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자유한국당이 도덕적 우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문제는 착화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문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미 불이 다 꺼졌어요. 고발까지 지금 됐고요. 네. 예.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다 꺼진 불을 지금 다시 불피우려고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투쟁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연료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야권이 투쟁하기 위한 일단 불은 붙었는데 재료가 있어야죠. 예. 더 계속 연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있어요. 여권에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40% 국민 정도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강력하게 동의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예. 대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40%가 동의하지 않는데 이게 불이 붙을까요?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물론 당연히 정부를 향해서 이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 질타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이것 말고도 다른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예를 들면 정기국회에서 계속 정부의 예를 들면 대정부 질문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이슈를 전혀 못 만들고 인사청문회 전국 그대로 끌고 왔던 걸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밀고 가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쟁 동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피로감도 높아졌고 조국 문제에 있어서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내면화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도 각자 다 달라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불을 붙여가면서 대오투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전략적인 미스다. 이걸 가지고 막 삭발투쟁까지 하는 것은 투쟁 방법에 있어서도 미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두 분 다 한국당의 전략에 부재하다 이 점은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삭발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삭발 현장에서 그 삭발하기 직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대통령이 많이 심려를 하고 있다라는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삭발을 감행을 했거든요. 어제 청와대의 좀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청와대 앞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무수석이 찾아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전 기본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이러저러한 그 청와대 앞에서 많은 그 농성과 그다음에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는 사실은 아무도 안 나왔죠. 특히 세월호 참사 때 그 유민 아빠가 50일이 넘도록 단식할 때 청와대 관계자는 안 보였고 경찰이 막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매몰차다, 매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그 이제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 와서 삭발을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나온 것은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화로서 문제를 좀 풀자.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를 제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장관 하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삭발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삭발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00일 만에 병원에 입원차 지금 그 했는데요. 그래도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분들인데 삭발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한 뉴스가 묻히게 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의원이 한 2시간가량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3 모른다 내지는 그 의자 탁자 놓지 않아서 되게 매몰차다라는 한교안 대통령 고난대행 시절의 일들이 다시 연상돼서 앞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공화당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한교안 대표의 삭발이 시점을 잘못 택하는 바람에 더욱 간극만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전략이 부재하다, 내후 예안인데요. 자유한국당 안에서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삭발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화제는 몰고 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삭발이 있을 텐데 이제 지역구도 또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녀야 될 텐데 삭발하고 다니면 과연 뭐라고 소리를 들을지. 예. 그래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년 반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의료진은 2, 3개월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수감 생활 900일 만에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전 수술 준비와 마취를 한 뒤 1시간가량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데까지 총 3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서 이후 재활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 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은 회전 근개뿐 아니라 파열된 이두근을 봉합하고 오랜 염증으로 생겨난 일명 50견 치료를 위해 관절낭 유착 이완술도 이루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2, 3개월 동안 이 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는 구치소에는 재활기구를 드릴 수 없고 인력도 부족해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사와 약물요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줄 파열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퇴원해서는 이런 재활 치료가 잘 안 될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원심대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총 32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감 기간에 포함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